만나면 좋은 친구 MBC. 청년들이 농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농업에 청춘을 건 당찬 젊은이들. 고흥에서 이들은 농업의 미래를 배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일하며 청년 농업인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30대니까 도전해볼 만하다. 아무리 일해도 몸이 안 아파요. 네, 새벽까지 일해도 다음날 정말 새벽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여기서 다 말아먹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초보 농사꾼들, 아직은 모든 게 서툴고 일도 힘들다지만 그저 웃음이 난답니다. 이들에게 이곳은 농사를 짓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인데요. 이 공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 앞날을 위해서, 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사에 대한 경험도 기반도 없지만 이곳에선 괜찮답니다. 스마트한 기술과 청년의 열정이 만나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지기 때문이죠. 청년 농부들의 꿈이 시작되는 곳, 그곳으로 갑니다. 고흥군 보덕면 드넓은 논밭 사이에 눈에 띄는 첨단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유리의 성. 이곳에 5년 전부터 터를 잡은 이가 있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김건호, 유지원 부부인데요. 모두가 취업에 대한 고민이 클 때 건호 씨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귀농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군대 가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아버지가 벼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휴가 나왔을 때 아버님 일 도와드리다가 밖에서 이렇게 식물을 보면서 돈을 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농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역을 한 후에 이제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짓고 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네 개 달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오빠 어때? 젓갈을 더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네 개를 달아도 다 상품인데 또 이 위쪽을 보면 백과가 나오잖아. 작은 거 두 개가 백과인데 얘도 어느 정도는 클 것 같아. 또 이렇게 보면 세 개 단 것들은 너무 커질 것 같고. 그거는 컨설턴트 선생님한테 확실히 여쭤봐야 될 것 같아. 부부가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이곳은 약 1,300평 규모의 대형 온실인데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토마토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른바 스마트팜. 아무리 기술이 좋다지만 농작물은 농부의 땀방울을 먹고 산다죠.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남편은 벼를 하고 저는 고추를 했었는데 이게 노지 작물과는 좀 다르게 이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이 토마토 애들은 되게 섬세하게 관리해줘야 되는 애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벼는 한이틀 안 가봐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 한이틀 안 가보면 난리 나요. 다 그냥 쓰러져요. 막 그냥.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1번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건 1번을 따줘요? 얘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이렇게 되게 되는데 네. 그 위에 것에 대비해서 밑에 것이 커야 되는데 네. 위에 것이 더 커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 위에서 양분을 다 가져간다고? 낚아채버리니까. 그래서 위에 것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제 위에도 4개, 5개가 달려있는데 네. 그 4개, 5개 간에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고 네. 하게 되면 아주 심한 것들을 떼줘버리는 상태. 여기 온 학생들이 영농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인문 교육, 이제 경영 교육에서서 이제 임대 농장까지 거쳐서 한 3년 동안, 3년에서 4년 동안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작물 기초적인 재배 방법, 환경, 뭐 양액 관리, 뭐 수확 방법 뭐 이런 것들까지 토탈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물 키우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왜 얘가 이렇게 자라지? 왜 과가 안 커지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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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찾아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 그래서 와, 근데 선생님한테 딱 여쭤보면은 야, 이건 이래서 그래. 이건 저래서 그래. 딱딱 나오니까 그게 너무 편해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작년에 조성됐는데요. 예비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실습 농장과 우수 교육생이 입주해 창업할 수 있는 임대 농장이 주요 시설입니다. 김건호 유지원 부부도 작년 8월 교육을 수료한 후 이곳에 입주했죠. 스마트팜이라는 게 작물에 자라는데 최적의 환경을 맞춰줄 수 있는 게 스마트팜이에요. 이렇게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 이렇게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사용을 해서 맞춰주고 있고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알아서 천창이 열리고 이제 내려가면 닫히고 작물이 잘 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온실인 거죠.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김건호 유지원 부부처럼 귀농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매년 5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교육 인프라와 다양한 지원 덕분에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3기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20개월 동안 이론과 실습 과정을 거듭하며 실질적인 농업 기술을 익혀 청년 농업인으로 거듭나게 되겠죠. 저희 하우스에서는 온도나 기후나 물에 따른 조절이 좀 어려웠지만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날씨 좋을 때 몇 cc의 물을 넣고 또 관양은 얼마큼 해주면 작물에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농업 유망주로 거듭나고 있는 이 청년들도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20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요. 서로 마음 같듯이 잘 맞았던 이 청년들은 각자 전공과 잘하는 분야가 달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뭉쳤습니다. 우리 비닐하우스에 살 때보다 낫지? 훨씬 낫지. 그때는 진짜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 쭈구려서 했었는데. 그때 하루에 한 줄 하기가 힘들었는데. 하다 나갔잖아 우리. 너무 덥고 힘들고. 여기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 비닐하우스는 환경 제어가 안 돼요. 어떤 환경 제어가 안 되냐면 여기가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좀 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너무 습하다고 생각하면 건조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는 일단 그게 좀 제일 취약점이고요. 이게 습과 건조함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토마토가 잘 크거든요. 근데 여기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뭐 FCU라던가 또 미스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면 습을 100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또 건조함을 좀 습을 뭐 50%까지 떨치고 싶으면 그것도 역시 가능한 곳이 스마트팜이에요. 땀방울을 흘려가며 기른 수확물을 보는 것만큼 뿌듯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확된 토마토는 전부 계약 재배를 통해 전국 각지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초보 농사꾼들의 최대 고민인 판로에 대한 걱정도 줄여주고 있는 셈이죠. 혹시 만약에 이걸 보시면서 해볼까 하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계마다 이렇게 이론 교육, 이게 교육형, 경영형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 중간에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내 길이구나, 아니구나. 그냥 무작정 귀농하자고 해서 내려오면 사실 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랑 맞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토마토 오늘 딴 거 먹어보면서 내일 또 무슨 일을 할 건지 이야기 한번 해보자. 어때? 혹시 맛있다. 과피가 두껍고
단맛이 확실히 겨울보다 많이 달라졌어. 토마토 즙 한번 먹어봐. 이제 먹어봐. 뭐 안 넣은 거야? 설탕 같은 거 안 넣고 안 넣었대. 이렇게 중탕하지 말고 그 과채. 과채로 해가지고 하면 딸기랑 섞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 맛있다고 하대. 옆에 딸기 들어오면은 콜라보해서 섞어서 한번 만들어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스마트팜에서 미래의 비전을 발견한 청년 농부들. 이제는 6차 산업을 통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운동선수분들이 방울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그 전부터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미어 축구선수들이나 뭐 야구선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도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드시면서 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을 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3,000평에서 5,000평 정도의 온실을 지을 예정이에요. 이제 거기서 남편이랑 허정을 잡고 살 건데 근데 저희가 아직 아기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3명 아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밭에, 논에, 온실에 이렇게 3명 해서 식량 산업에 이바지하는 농업인 가족을 이루고 싶습니다. 첨단 센서와 장비들로 관리되는 스마트 온실에 똑소리 나는 시스템. 스마트팜을 알고 나선 농사가 즐거워졌다 이야기하는 청년 농부들입니다. 공부할 것도 익혀야 할 것도 많은 초보 농부지만 언젠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장을 만들겠다는 그 꿈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봄볕을 따라 대전의 원도심 대흥동의 태미마을을 걸어볼까요? 오래된 집들이 마주한 아담한 골목길에서 멋스러운 갤러리도 작지만 알찬 책방도 만나봅니다. 오랜 향수와 문화예술이 잘 어울린 대전 대흥동 태미마을로 봄 산책 떠나봅니다. 알록달록 키 작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 오늘은 대전 대흥동의 봄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붉은 벽돌 담장과 녹슨 대문을 보니 괜스레 반갑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산책하기에 그만이죠. 봄 햇살도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이런 날 밖에 안 나오면 진짜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흥동으로 봄 산책을 나왔거든요. 이 붉은 벽돌이 보여주듯 원도심이었던 이곳이 최근에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 공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태미마을로 봄 산책 떠나보시죠. 대전 대흥동은 옛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전의 원도심인데요. 이름하여 태미마을. 최근 이곳에 하나둘 문화예술 공간이 생겨나고 있죠. 그중 저의 레이더에 딱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뭐야? 진짜 오래됐네. 우리 할머니 집보다도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사람이 사는 집인가? 대문이 열려있는 이 집. 푸릇푸릇한 텃밭과 꽃밭에서 주인장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잠시 봄볕 쬐기 좋은 의자에 앉아 봄날의 여유로움을 느껴봅니다. 그나저나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되게 오래된 가정집 같은데 집 주인이신 건가요? 아, 여기 가정집은 아니고요. 여기는 갤러리입니다. 예. 갤러리요? 예. 저는 갤러리 관장이고요. 아, 아니 근데 제가 제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여기가 갤러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집 같은데 실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시원하게 개방한 지붕이 눈에 들어옵니다. 낡은 석가래와 대들보가 이 공간의 역사를 대신 말해주고 있는데요. 갤러리로 새단장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니 제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카페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갤러리는 사실 대전에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미술교사로 재직할 때 학교 내에 갤러리를 한 10년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기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 주택을 개조를 해서 갤러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갤러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색깔이 묻어있는 공간인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저는 확실히 원도심이었던 공간에서 이런 작품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색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시를 좀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갤러리가 작년 10월 31일 날 개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한 두 번 정도 대전에 있는 작가들을 초대해가지고 전시를 했고요. 이번에는 외부 작가들을 대전에 초대를 해가지고 하면은 저희 대전 시민들이 접하지 못했던 작가들도 이렇게 접할 수가 있고 그런 의도에서 대구의 그 유재비 작가라는 작가와 분당의 강진희 작가라는 그 두 작가를 초대를 했는데 이 두 작가는 되게 그 전국적으로 약간 핫한 작가예요. 아이를 키우며 느낀 경험과 일상을 자신만의 기록으로 남기고 SNS에서 독자들과 소통해온 강진희 작가. 여느 집에서나 만날 수 있는 따뜻한 풍경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작가님 작품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 따뜻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이런 그림은 어떻게 그리게 되신 걸까요? 일기 쓰고 그날 그 아이들과 보낸 것들을 한 귀퉁이에다가 스케치 형식으로 이제 남겨놓은 것들이 쭉 쌓였었거든요. 아무래도 생활 반경이 이제 가족들과 지내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제 작업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가 많아졌고 그것들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서 뭐 이제 전시도 시작하고 예 그렇게 이제 쭉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많이 꺼내고 친정 식구들 저 어릴 때 그 분위기 또 더 넓게는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까지들 하면서 저도 그리면서 행복했고 제 그런 행복한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전시를 이제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작가님의 작품 키워드는 공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그 공감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래서 저도 그 공감을 좀 같이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는 화사하고 강렬한 색채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류재비 작가의 작품입니다. 선명하고 단순한 색 몇 가지로 밝고 맑은 그녀만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캔버스 속에서 경쾌하게 표현된 꽃과 새는 동화 속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작가님 작품 보면 확실히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상상의 세계, 이상의 세계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셨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빛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데요. 그 빛을 따라 누구나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그림자보다는 그 밝은 면이 있다는 것을 계속 그러니까 자신을 응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밝은 면을 계속 부각시켜서 살다 보면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밝고 긍정적인 면을 많이 그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림 산책을 마치고 다시 태미마을 골목길에 나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시간을 거슬러 간 듯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태미마을의 매력이겠죠? 갤러리에서 그림도 봤겠다. 이제 마음의 양식을 채우러 책방에 좀 가볼 텐데요. 이 벽지 색부터 벽돌까지 아직은 원도심의 향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책방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책방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길을 쭉 따라서 산책하듯이 한번 걸어가 볼게요. 골목길 사이에 꼭꼭 숨은 책방을 찾아 잠시 숨바꼭질을 했더니 정말 자그마한 책방이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봅니다.
올해 초에 문을 연 동네 책방. 작지만 알찬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와, 진짜 이렇게 아기자기한 책방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이 책냄새, 책냄새 맡으니까 오늘 책 한 권 꼭 읽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책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책방은 시인과 소설가, 대학 교수 등 대전 지역의 작가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간인데요. 작가들의 창작 공간은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를 위한 책이 여기 딱 기다리고 있었네요. 1993년에 출판된 신춘문예 당선 시집. 제가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시인분을 만났잖아요. 그때 제가 신춘문예 꼭 도전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선배님들의 글이 여기 이렇게 남겨져 있네요. 일단 한번 선배님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제가 쭉 살펴볼게요. 좋은 후배죠? 책방 안에 읽고 싶은 책들이 무척 많았는데요. 특히 이 책방은 올해 대전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문화거점 서점으로 선정돼 책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을 매주 선보인다고 합니다. 문화거점 서점으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작은 서점들이 생태계를 좀 지원하는 사업에 더불어서 작가들의 생계에도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실은 신생 서점이라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기획서를 낼 때. 그런데 뭐 안쓰러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거점 서점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여기서 진행하고 또 다른 두 개의 작은 서점들과 같이 문화 프로그램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저녁 7시 서점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오늘은 배우와 함께하는 낭독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민경진 배우가 어찌나 실감나게 낭독하는지 저도 모르게 푹 빠져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노인과 바다라고 요건 책이고 요건 이제 제가 했던 연극이에요. 연극 희곡인데 요걸 같이 이 원 소설에 있는 느낌하고 대본으로 어레인지한 연극 대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전개되는 낭독의 시간. 5월에는 한 달에 두 번 수요일마다 마련될 예정입니다. 야, 태양이 내리쬐는 바다 한가운데서 아프리카 얘기를 하실 때면 할아버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듯이 눈이 시글시글거리고 활기가 넘치셨어요. 이 독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좀 참여하게 되신 걸까요? 배우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일단 그 정덕주 선생님하고 김병호 선생님 여기 책방지기님의 그 어떤 기획력? 낭독회를 사실 처음 와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소설도 읽고 이번에 연극도 같이 읽다 보니까 되게 눈앞에서 배우를 보는 게 되게 신선했고 굉장히 그 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너무 생각보다 너무 즐거워가지고 잘 즐겼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봄은요. 따뜻한 햇살이 이끄는 대로 길을 걷다가 이 감성이 손짓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태미 마을이 봄과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대흥동 길을 걷다가 이 손짓하는 태미 마을에 꼭 한번 빠져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대전 대흥동 태미 마을을 걷다 보면 추억과 향수, 그리고 문화예술의 감성을 듬뿍 느낄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태미 마을 골목길을 천천히 산책하며 봄날의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던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미친 것 같죠? 아니에요. 제정신입니다. 여기서는 이래도 돼요. 왜냐면 꽃이 있잖아요. 이 어딘지 아시겠죠? 벚꽃 하면 정말 유명한 삼호동 궁궐암 무궁천이요.
벚꽃이 쫙 흩날릴 때 상권이 또 살아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좀 꼬여있어서 정말 힘들다 할 때, 그리고 내 속이 뭔가 꼬여있다 할 때 이 고소한 기름기로 잘근잘근잘근 이렇게 풀어줄 만한 그런 거요. 바로 곱이요. 곱차. 부스도 만들어져 있는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직접 나오신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잖아요. 보시면은 엄청 액세서리도 많죠.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든 이거 보세요. 마을 기업에서 만드신 수세미. 오, 너무 예쁘다. 오, 이거는 도라지. 우와, 표정들이 너무 밝으세요. 맞죠? 네. 봄꽃이 환하니까 마음도 더 환해지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꽃도 예쁘고 또 이렇게 프리마켓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저희도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을. Are you ready? 네. 진짜 3호 곱창 골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3호동 곱창이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3호 곱창 특화 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3호동의 대표 메뉴 곱창이 유명하죠. 울산에서 곱창을 맛보시려면 3호동 오시면 됩니다. 곱창에 곱하다. 네. 곱꽃에 곱이다. 이번에 저 제목을 고심했는데 우리 회원들끼리 논의한 결과 곱창의 맛은 곱이거든요. 그래, 곱창에 곱이 피듯이 또 3호동에 꽃도 피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예,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3호동의 고든 절개를 위해. 예, 3호동 화이팅! 혹시 우리 신상 가게 사장님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완전 최상의 곱창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네. 저 곱 보이세요? 네. 곱이 꽉 찼잖아요. 아, 짠! 이걸 보고 곱이 꽉 찼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주 좋은 곱창이에요. 아, 진짜요? 이게 이제 소의 소와 애기거든요. 곱이 아주 좋은 거예요. 아~ 소와 애기 곱을 먹으면. 아, 소스 안 찍어도 맛있네요. 진짜 깨끗하고 네. 왠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네. 아니, 어떻게 해서 곱창 가게를 오픈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곱창을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소울푸드가 곱창. 혹시 어디서 드셔보시고 아, 나 이 가게를 오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곱창은 항상 뭐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아, 곱창을 산처럼. 네. 이게 바로 3호 곱창입니다. 짠, 제가 한번 맛해볼게요. 장난이에요. 여러분. 씹으면 씹을수록 진짜 고소해요. 되게 쫄깃쫄깃하고 되게 고소하고 해보세요. 윤기가 자르르. 하나 더 먹어도 돼요? 한 번 더. 장난 아니에요. 혹시 주걱 몇 번이십니까? 주걱 받으셨습니까? 아, 예, 7번. 아, 몇 분째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 10분 정도. 네. 7번이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많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괜찮아요. 7번이면 뭐 이 정도면 준수한 편입니다. 보통 이렇게 번호표를 이렇게 받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주걱을 꼭 쥐고 계시네요. 아, 여기 상징 같은 거라 가지고. 네. 어떤 번씩, 상징입니까?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왔구나 실감이 나는 거죠. 세븐, 럭키 세븐. 아, 예. 밥주걱 번호표가 있는 곳, 그리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그곳, 곱창집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영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시집 온 지 24년쯤 됐고요. 저희 어머니 1990,
90년대부터 장사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그 30년 동안 운영을 해온 노하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하는 방식대로 항상 음식을 만들 때는 본심을 하라고. 일단 제일 첫 번째 좋은 재료, 질 좋은 좋은 재료하고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최고의 정성 그리고 본심. 너무 신기했던 게 3일을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초벌을 해서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 이 집만의 정말 매력이 있다. 이 집만의 특징이 있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아, 저희는 그날 그날 도축한 거를 그날 재료를 소진을 해요. 네, 일단 고기가 신선해요. 쫄깃쫄깃하고 더 신선하고 맛있겠죠. 예. 우리 집만의 진짜 비법. 비법. 비법을 자꾸 가르쳐달라. 비법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최고의 좋은 재료.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좋은 재료. 아, 얘기를 안 해주세요. 비법을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아니,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것만 알려주세요. 줄 서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 아, 저희 여기가 협소하고 여기가 저기 건물이 많이 노후가 돼서 저희가 그 주차장 앞쪽으로 이전을 해요. 8월 중순. 그때 되면은 쾌적한 시설과 그리고 좋은 환경으로 자리가 또 많이 늘기 때문에 대기 안 하셔도 돼요. 혹시 곱창 드셨습니까? 곱창 너무 맛있어요. 아, 아직 나온 게 안 나온 게 아니라 벌써 다 배 안에 있어. 배 안에. 잘 들어갔나요? 잘 저장해놨어요. 아, 진짜요? 어땠어요? 좀 드셔보실 것 같아요. 엄청 쫄깃쫄깃하고 안에 곱창도 많아가지고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소주가 술술 들어갑니다. 아, 정말 술을 술술 당기게 하는 그런 맛. 원래 대구 사람인데 옛날에 대학생 때부터 왔어요. 근데 대구는 곱창 골목도 있고 막창 골목도 있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대구는 그 돼지 곱창이고 여기 울산에는 소 곱창이라 가지고 살짝 안에 곱 들어가 있는 게 달라요. 사람들 많이 오세요. 이 주위가 활성화되도록 저희 집만 많은 게 아니고 저희 집 말고 다른 집도 손님이 많이 가시고 이 거리가 활성화되면 더 좋죠. 네. 네. 멋있어. 결혼 10년 동안 모든 기념일에 다 곱창을 먹었어요. 제 생일, 신랑 생일, 애기 생일, 어른 생일, 결혼 기념일 다 곱창을 먹었거든요. 그만큼 곱창에 진심이고 좋아해서 좋은 기회에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가게를 곱창 가게를 할 거기 때문에 물려줘야죠, 애들한테. 좋은 재료로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도 지금 저희 직접 다 담그거든요. 너무 맛있는 김치, 밑반찬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김치와 밑반찬은 혹시 부모님의 네. 손맛입니까? 할머니 손맛이라고. 직접 농사 지어주시는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맛있게 반찬을 만들어주신 어머니, 양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벚꽃이 끝나고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다 한 잔 드시고 계시네요. 오늘 돌곱창의 맛이 어떻습니까? 억수로 좋습니다. 옛날에 사모도살장이 생기면서 곱창 동네가 생긴 거거든요. 도살장에 옮기도 이 곱창 거리는 살아있단 말입니다. 무구동 사람으로서 울산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버님, 도살장의 그 이야기도 아실 만큼이면 진짜 지역의 유지 아닙니까? 한 50년 살았죠. 이야. 그때부터 곱창을 무으러 다녔으니까.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아, 원래 여기가 곱창 그거로 유명해요. 이 삼호동의 곱창 마을이 거리고 유명하고 사람들 많이 모여.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소문 나고 와서 먹게 되고 맛있고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야.
어느새 포근해진 봄. 금방 노곤해지기도 쉽고요. 몸이 찌뿌둥해지기 딱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특급 대책이 필요하죠. 나른해지기 쉬운 요즘 미리미리 체력을 키워놔야 우리가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건강관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알아보러 갈까요? 렛츠고! 아니 근데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가볍지만 든든하게 내 몸에 에너지를 채워줄 클린한 식단부터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따라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운동 방법까지 내 몸 건강 챙기러 가보실까요? 체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도 무기력해지는 법. 시작은 힘들어도 운동은 해야죠. 봄철 나른해진 몸에 활력을 더해줄 운동은 바로 요가. 체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운동의 중요성 우리 모두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운동하겠다고 따로 시간 빼고 엄두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요즘이지만 그래도 체력을 제대로 길러봐야겠죠. 언제든지 한번 운동을 즐겨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다가 찾아온 이곳은 바로 요가 학원입니다. 선생님, 저 네. 그런 운동 오늘 배워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집에서 아주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들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도구 필요 없고요. 필요한 건 오직 마음의 준비와 편안한 복장. 시간이 없다는 핑계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도 오늘은 다 넣어두시고요. TV를 보면서 따라하다 보면 건강해지는 운동법 지금부터 배워볼까요? 네, 지금 하실 동작은 자누시르사나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하체의 부종, 하체의 피로감을 덜어주고요. 소화기관을 굉장히 활발하게 도와주는 자세입니다. 네, 두 발바닥을 붙여내주실 거고요. 천천히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멀리 뻗어줍니다. 발목에 힘을 주셔서 발등을 당겨주실 거고요. 마시는 숨에 두 팔을 머리 위로 만세, 척추를 길게 뻗어내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고관절을 접어서 상하체가 천천히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양손은 두 발을 감싸내셔도 좋고요. 또는 바닥에 내려내셔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퉁퉁 부어있는 다리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동작. 어렵지 않죠?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면서 따라해보세요. 네,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파리브리타 자누시르사나라는 동작인데요. 척추의 유연성을 도와주는 동작입니다. 자, 두 발바닥을 다시 한 번 더 붙이고 앉으셔서요. 우리 오른 다리를 옆으로 넓게 펼쳐내실 거예요. 자, 왼발 뒤꿈치를 몸쪽으로 조금 더 당겨주실 거고 오른 발등은 완전히 꺾어냅시다. 오른손으로 엄지발가락을 한번 걸어보실게요. 좋아요. 자, 마시는 숨에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왼팔을 옆으로 열어주세요. 내쉬는 숨에 상체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가능하시다면 오른쪽 팔꿈치를 정강이 앞에다가 내려내실 거예요. 좋아요. 가슴을 열어내시고 멀리 바라보시면서 내 왼쪽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을 한번 느껴봅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만성 허리 통증. 척추가 유연해지면 좋아질 수 있겠죠?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나고 척추가 바로 잡히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배운 동작을 하나씩 따라해보는 이지혜 리포터. 어렵지 않은 동작들이라 금방 혼자서도 해볼 수 있지만 효과는 만점. 여러분도 지금 따라하고 계신 거 맞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요가 동작들 배워봤습니다. 직접 해보니까요. 확실히 몸도 좀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고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운동하러 어디 뭐 일부러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언제나 내가 시간 날 때 한 5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들이거든요. 이 요가 동작들로 건강을 한번 챙겨보자고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라는 말이 있죠.
내 몸 건강 챙기는 두 번째 방법. 바로 가볍지만 맛있는 식단. 건강하고 가벼운 몸을 만드는 운동법 알아봤으니까 내친 김에 식단까지 한번 챙겨보죠. 우리가 샐러드 한번 챙겨 먹을 때 좀 번거롭다 느낄 때도 있는데 좀 쉽고 즐겁게 샐러드를 즐겨볼 수 있는 그 방법 알아보죠. 샐러드 한번 준비하자면 비용도 수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싱싱한 채소부터 고기, 치즈 등 취향에 맞춘 토핑까지 건강한 재료로 듬뿍 채운 샐러드가 주문도 배달도 된다는 사실. 제가 조금 전까지 운동을 하고 온 터라 좀 살짝 출출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맛있는 한 끼를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샐러드 가게라고 알고는 왔는데 어떤 가게일까요? 저희는 건강과 다이어트와 관련된 20여 가지 종의 샐러드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와, 20여 종이라니 정말 종류가 다양한 건데 사실 제가 이걸 다 맛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손님들이 좀 많이 찾는다, 추천하고 싶다 하는 메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가게에서 직접 수비드 공법으로 조리한 고기가 올라간 샐러드가 있어요. 닭가슴살, 돼지안심, 소부채살 세 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샐러드에 수비드가 붙는다는 것도 좀 신기한데 여기 소, 돼지, 닭고기까지 즐겨볼 수 있다니 신기한데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맛은 포기할 수 없다. 수비드 방식으로 조리해 닭가슴살도 돼지 안심도 촉촉 그 자체. 살짝 구워 썰어내면 든든하고 맛있는 최고의 토핑이 되죠. 푸짐하게 담은 샐러드 한 그릇. 내 몸에 생기를 채우는 한 끼 건강식으로 딱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샐러드가 준비됐어요. 어떤 것들일까요? 여기는 수비드 닭가슴살, 돼지 안심, 소 부채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 수비드 공법으로 네. 조리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수비드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좀 퍽퍽할 수 있는 부위인데 수비드 조리를 하면 부드럽고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또 이게 인기 메뉴에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1등이에요. 보통 인기 없는 거잖아요. 닭가슴살은. 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크리미 소스일 것 같고 이건 오리엔탈 소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좀 생소한데? 이거는 바질 페스토로 만든 바질 드레싱입니다. 바질로 드레싱을 만들었어요? 바질은 보통 이렇게 뿌리는 재료잖아요. 네. 이걸로 또 소스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맛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은 샐러드. 식이섬유와 단백질까지 골고루 눌러담아 균형 잡힌 식단을 즐길 수 있는데요. 고기는 촉촉, 채소는 아삭, 소스는 상큼. 말해 뭐해요.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요. 특히 이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경우는 왜 인기가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느 닭가슴살과 달리 정말 퍽퍽함보다는 부드러움이 먼저 반기는 그런 식감이었고 무엇보다 바질을 뿌려 먹기만 했었지 이렇게 소스로 만들어진 거를 같이 먹으니까 뭔가 이 야채하고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 좀 별미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법도 배워봤고 또 건강하고 산뜻하게 즐길 수 있는 한 끼 식사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 운동법, 이 정도 한 끼라면 올여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균형 잡힌 몸과 일상을 지탱해줄 체력. 지금부터 함께 챙겨볼까요? 간단한 운동과 가벼운 식단으로 상큼하게 내 몸에 활기를 채우는 시간. 우리 함께 해봐요.